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군산에도 같은 형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달 초 전북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군산 지역 총 생산액과 수출액이 각각 26%, 43%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그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노동단체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사업 착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5월 멈춰서면서 2천여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고 160여 협력업체가 휴 폐업하거나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고 유휴 근로인력이 충분하며 중앙정부와 기업체, 지자체가 연계할 경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있는 공장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활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군산과 전북의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적극 발굴해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을 토대로 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논란이 있어 군산형 일자리 역시 임금이 우선인지 일자리가 우선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군산형 일자리 논의를 다룬 보도인데요. 광주형으로 이름 붙여진 일자리 논의가 그 출발점입니다. 이른바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먼저 최현성 교수님, 도대체 이게 사회통합형 일자리란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사회통합형 일자리는 조금 덜 받고 그리고 일자리를 더 넓게 나누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 자체는 괜찮은 취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덜 받고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 임금이 적정 수준을 받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필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나누자라고 하는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서 타겟이 된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의 GM 공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는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다 합쳐서 3천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받고 있는 평균 임금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측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3천만 원을 초봉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에서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2차 협력업체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년 2019년에 시행되는 그 최저임금제하고 맞춰보면은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져오게 되고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잘못하면 최저임금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성 없는 안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이후에 3,500만 원으로 이제 올리게 되거든요. 이제 3,5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니까 사측에서 이제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군산에서 이 모델을 가져오면 어떠냐라고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용 총장님, 전 네, 총장님이신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라는 게 노사 그리고 민간 부분의 정부까지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네. 전제는 대타협, 신뢰 이런 게 있을 텐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역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2015년도에 이제 그 윤장현 광주시장 때부터 그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일자리 정책은 아마 독일의 슈투트르카르트라고 불프스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성공한 걸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노조라든지 또 사용자 또 지방정부 이 사람들이 협조 모델을 돼가지고 이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산업들 특히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자꾸 그 어떤 그 지금 여러 가지 수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그 당시 시작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목적은 물론 적정 임금이라든지 또 노동 시간에 적정한 노동 시간이라든지 또는 노사의 어떤 경영 책임 문제라든지 또는 하청업체와 또 원청업체와 관계 이런 부분을 좀 효과 있게 설득하려고 또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노동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특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노조의 그 일자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조원들이 그 광주형 일자리를 그 어떤 취업을 했을 때 그 광주형 일자리의 그 자동차 회사의 노조의 어떤 활동에 이런 것이 좀 축소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반대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광주에서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그만 소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반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 또 특히 노조라든지 또 사용자 또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 또는 그 당과 같이 뭔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해야만이 군산형 일자리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문성 국장님. 예.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내지는 정리된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5년간 금지시킨다. 이건 상당히 이제 초헌법적인 발상이죠. 초헌법적인 지대를 만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거는 저는 위탁 생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대기업 하청기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위탁 생산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연 30만 대 광주형 일자리에서 이야기되던 게 그런 규모인데 위탁 생산이란 거는 고용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고용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 박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거는 광주가 지분을 내고 현대차도 얼마 지분을 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구조 자체가 현재 있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냥 표본이거든요. 그 간접 고용이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주 단순한 예로 여기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누가 다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별도 이제 그 법인이 책임을 지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주체는 없어진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확산시키는 접근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예. 최종령 위원장님, 그러면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회통합형 일자리,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배경은 따로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서? 그 특별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부분이 특히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또 그 지역에 또는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나와서 그걸 아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있고요. 특히 아까 최현성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또는 정부에서는 아마 12월 2일까지 이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만이 예산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광주에서 정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대3의 곳 말하자면 뭐 하나의 예를 군산으로 들었을 뿐이지 아직 군산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꼭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군산시에서 이런 얘기는 제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GM 자동차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에 뭔가 좀 매각을 시켜달라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 그런 건의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또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방금 우리 본 그 기자 보도에서 나왔었고요. 그 전에는 또 11월 2일 날이었나요? 그 민주당이 그 예산 정책 협의회를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어떻습니까, 강 국장님? 그런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보면 그 노사 민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반값 임금 요 논의만 이슈만 부각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 아니냐는 어떤 당연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뭐 연봉 4천만 원 수준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연봉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단협을 뭐 원래는 2년에 한 번씩은 단협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5년 동안 그냥 기간을 이렇게 대폭 늘리겠다. 그러면 5년 동안 어떤 노동조합이 회사랑 교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한 이런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논의들이 올 때 나올 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좀 일정 정도 양보를 하면 뭐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라는 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뭐 한 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을 4시간 쪼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일정 규모의 산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전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그냥 인위적으로 그 지금 있는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그냥 뭐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서로 가져가자. 이거는 서로 그냥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치킨게임밖에 안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군산형 일자리라는 것은 요구는 있고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절박성에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지금 실체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초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군산형 일자리를 적용해 본다면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면 괜찮겠다 싶은 분야는 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떠겠습니까? 예, 그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회통합형 일자리는 아까 강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그냥 뭐 무작정 임금 낮추는 건 아니고요. 그 낮춰진 임금만큼을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특히 이제 군산 같으면은 군산시가 주축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복지나 주거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써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제 군산시 같으면 그 비용이 또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기업에 있는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주 여건은 또 누가 개선해 주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치지 덜 받고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군산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든 군산에서는 불씨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 군산 지역의 전기 관련 그 중소업체들 12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GM 공장의 일부를 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기차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방식은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용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구체화되고는 네, 있습니까?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제 그 건의는 했습니다. 또 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라든지 또는 그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 이제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특히 자동차 협력업체 군산 지역의 분들은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말하자면 전기차를 우선 당장에 만약에 군산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가 문제랍니다. 판로가 문제고 또 협력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가 또 와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기차를 만들어도 이걸 그 이 전기 자동차가 고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한 전기차도 우선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짚어주시긴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밍의 문제, 이름을 붙이는 문제도 그렇고 논의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광주형하고는 전혀 달리 했을 때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그 조금 뭐 지역에서도 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사실 군산형 일자리라는 그 이름 자체거든요. 마치 광주에서 안 되니까 군산에서 한번 해보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군산형 일자리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모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군산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품종도 자동차 산업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완성차로 또 정해놓고 대기업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벽을 다 허물고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도록 만들면은 그게 곧 군산형 일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 중심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더 다품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지금 현재 전기차 군산에다가 GM 공장 빌려서 전기차 하겠다고 해서 12개 벤처기업이 모였어요. 벤처에 모였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하는 것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게 이제 수면 밑으로 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끌어올려서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 살리는 방법 찾는다든지 저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군산에서 좀 핫 이슈가 돼 있는 것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만 평의 태양광 사업을 깔게 되면은 대단한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 갈 때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텍사스로 많이 갔어요. 왜 텍사스가 그 미국 중부에 있는 그렇게 인기 좋은 지역도 아닌데 왜 갔냐? 학비가 굉장히 싼 거예요. 텍사스에서 유전이 많아가지고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것도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디테일한 게 안 나왔는데 이런 이익들이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지역의 기업 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대폭 쓰인다라고 하면은 임금을 낮추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군산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부분도 적정한 업종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괜찮고요. 다만 지금 전기차가 12개 이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강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차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 라이센스 뭘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다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벤처기업 키워서 몇 년 안에 얼마든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GM에다가 공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GM 입장에서 사실은 경쟁자들이 자기 공장을 남는 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꼴이에요. 그럼 군산에서는 과감하게 그러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공장들 많기 때문에 여기를 쓰면 어떻게 했느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논의가 저희들이 절박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일단 가동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한국GM 군산 공장은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의 지원책이 나온 걸 보면 실질적인 지원책은 좀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어제도 그 조선업 활성화 계획인가요? 뭐 공공선박 발주 140척을 비롯한. 그런데 과연 이게 군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런 믿음이나 신뢰가 없이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 과연 노사 민정의 대타협이 전제된다는 이 사업 취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의구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군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문제, 부분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맞춰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또는 뭐 태양광 문제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선소 부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지난번에 그 예산정책 그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왔을 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GM 자동차는 매각을 좀 하게끔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대 조선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면밀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방위산업체 관련된 그런 그 이 것은 입찰을 못했는데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우리 군산 조선소도 재가동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산에 또는 전북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강국장님, 지금 이런 논의를 보다 보면 우리 지역이 특별히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됐고요. 예. 그렇다면 만약 이런 사업이 논의가 시작된다면 판이 열린다면 노동계 쪽에서도 좀 더 다른 기준, 다른 시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의견을 좀 낼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의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게 어떤 이제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나 이거를 승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라면 어떻게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 그런 논의에 임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까 이제 그 12개 기업에서 이제 그 군산 공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다시 생산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뭐 좀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위탁 생산 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이 라이센스를 작은 거라도 하나를 확보하고 그걸 토대로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느냐 이런 정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GM 협력업체들이 올해 초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GM은 이제 승용차 업체니까 거기로 납품하는 부품들은 다 승용차 부품이고요. 지역에 이제 또 상용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GM 협력업체들이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게 승용차 부품을 상용차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연구개발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구개발 비용을 지금 전라북도가 이제 국가 예산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전라북도에서 직접 나서서 먼저 하고 그 기술 개발을 직접 하고 또 기술 개발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는 지원을 해주자. 뭐 그렇게 하다 그런 식으로 연구 개발을 보다 확대해 간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돼서 다른 지역의 협력 업체들도 지역으로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더 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산 공장 하나를 어떻게 돌릴까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협력 업체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낼 건가. 실제 지금
군산 공장 이제 공장 조선소라든지 그다음에 GM 공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협력업체들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2016년에 그 완성차 업체 지역의 1차 협력업체가 한 73개였는데 2017년에 이미 69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여기서 4개가 줄어들었다는 건 올해는 아마 더 줄었을 거고요. 여기서 4개가 줄었다는 건 그 밑에 2차, 3차까지 내려가면 더 큰 파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원화청 공정경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좀 건강하게 만들어볼까, 거기에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형 일자리 같으면 광주의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군산형이라고 만약 이름 붙인다면 또 군산 지역에 특화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논의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경제, 산업구조 이런 것에서도 접근이 돼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광주형 일자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군산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그리고 정부가 약속도 했었는데요. 군산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틀을 깨지 않고는 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조선업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인력 양성을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울산, 거제, 목포에서 인력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정부에서 볼 때도 군산은 더 이상 인력을 배출해도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단한 정부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울산과 거제에 집중돼 있어요. 조선업이.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몇 번 군산 조선소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포기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거를 군산형 일자리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사 민정이 합쳐야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를 과연 군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군산에서 괜찮은 나름대로의 산업, 뭔가 군산에서 이제 자동차 조선이 아니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또 다른 대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 지금 대통령께서 갖고 오신 거는 뭘 갖고 오냐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가장 고용 인력이 없는 것이 지금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태양광 사업하고 연구시설 온다고 해요. 연구시설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R&D 하는 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서 지금 군산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갖다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여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다면 지금까지 그 제조업 가운데서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또 지금 현재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조선이나 자동차는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그 발전적인 차원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우리 전북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아까 그 태양광 재생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야 되겠지만은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제 재생 에너지와 관계되는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태양광 설치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는 바람에 도민이나 시민들은 새만금에 전부 태양광을 까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면에는 아까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 생산 공장이라든지 또는 융합 실험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실증단지라든지 성능 평가단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전문 인력 교육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두르거든요. 말하자면
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민주당 정책위 김천영 회장도 태양광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지가 않다. 말하자면 이 지금 주가 되는 이 산업이 두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염려할 부분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새만금이 태양광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만은 그러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 새만금 전체의 9.5% 그것도 좀 유휴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더욱더 검토하고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기대 네. 이런 게 집약돼 있는 것일 거고요. 다만 반대로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것에서 새로운 어떤 성공의 모델을 단기간에도 한번 만들어보고 실증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표출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런 논의 자체마저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일지 그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 국장님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지금 서로 어쨌든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의 뭐 양보를 무조건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실질적인 대화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IMF 위기 이후에 실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임금 증가율보다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할 때도 그 1차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같이 앞에다 놓고 이걸 어떻게 같이 극복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용 위원장. 네, 저는 전북 입장에서 본다면 뭐 지난번에 그 10월 달에 그 통계 지표에서도 보면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약에 한다면 특히 신산업 쪽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조선은 물론 지금 현재 기준에 그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산업, 특히 신산업에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군산시나 또 전라북도가 개발을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 건의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예. 예. 최은성 교수님. 저희 지역이 이제 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는 모습을 아마 전 국민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개발한 거냐. 경기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전라북도가 자동차가 GM, 현대, 그다음에 타타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면서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추출돌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최종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미래 먹거리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12개 벤처 기업들이 모여서 GM 공장 쓰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마스 이런 것을 좀 넘겨주면 전기차로 개조해서 쓰겠다. 지금 GM이 갖고 있는 중에서 한국형 브랜드로 가장 혁신적인 것이 저는 티코하고 다마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GM에서는 쓰지 않으니 좀 넘겨달라. 그러면 이걸 전기차로 개조해서 우리가 다시 또 세계시장에 가보겠다라고 하는 벤처기업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정부에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타협과 신뢰가 기반이어야 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와 사,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에 갈등만 부각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부디 교훈으로 삼으면서 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